안녕하세요. 고금건축 송재원입니다. 오늘은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아름대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준공이 됐으며 744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평면 타입은 25평형부터 97평형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110제곱미터의 A타입입니다. 그래서 33평형의 A타입. 중간에 복도가 약간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아파트인데요. 이번 현장에서 저희가 또 많은 부분들을 좀 새롭게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도 신경 썼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저랑 같이 둘러보면서 한번 전체적인 현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 확장의 경우는 이미 입주 당시에 발코니 확장이 다 되어 있었고 안방 한 곳만 제외하고는 작은 방 두 개와 현재 제가 서 있는 거실까지 모두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우승건축에서는 별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오늘 소개시켜드릴 어떤 공간은 거실과 주방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소개시켜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안방과 안방 발코니 부분, 그다음에 안방 욕실까지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스터룸에 대한 전체적인 공간부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구성들 좀 간단하게 현관이나 작은 방, 욕실 부분들을 마지막에 좀 간단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같이 이제 전체적인 공간을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실과 주방, 다이닝 공간을 먼저 볼 텐데 우선은 주방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이 기존에는 복도였던 공간에 이제 벽체를 철거하고 평면 계획 자체를 전체적으로 바꿨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 아파트에 거주해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느끼실 텐데 전체적인 공간 계획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을 설명드리려면 실은 약간 뒤쪽으로 좀 후퇴를 해서 현관에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는 기존에 이 복도를 통해서 쭉 가다 보면 현재 바닥에 보이는 포세린 타일 마감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 전체가 왼쪽 측면에는 팬트리장, 주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팬트리장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서 안방이 나오는 시점에서 왼쪽으로 꺾여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에 주방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관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이 이렇게 거실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딱 들어와서 확장된 느낌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고 좀 긴 복도를 많이 끌고 가야 되는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현관에 들어와서 여기에서부터 쭉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상당히 긴 복도를 통해야만 거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답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우선 평면적인 계획에서 가장 큰 변화를 주었던 것은 기존에 현재 이쪽 위치에 있던 팬트리장을 전체 다 철거하고 여기에서 사용했던 수납을 오른쪽으로 일부 위치 변경을 해서 상대적으로 벽에 붙어있는 쪽에서 수납 공간을 더 확보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부터까지 수납 공간입니다. 그래서 팬트리장을 철거해서 공간의 어떤 구성 자체를 바꿨다는 게 첫 번째고요. 싱크대의 위치 자체가 지금 보이시는 바로 앞에 간접 조명이 있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대면형 주방으로 구성을 해서 아일랜드에다가 삽입을 한 대면형 싱크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구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거실에서 TV도 볼 수 있고 밖에 지금 보이는 저런 멋있는 조경들도 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평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사는 설비 공사를 동반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사는 공사비는 상승할 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적극 추천하는 평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의 위치를 잡는 것이 좀 중요했는데요. 기존의 이 아파트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왼쪽에 있었던 팬트리장 안에 냉장고가 김치냉장고하고 빌트인 냉장고 일반 냉장고까지 다 설치해야 되는 위치였는데 보시면 고객님께서 이번에 새로 냉장고를 구입하신다고 하셔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깊이가 좀 많이 되지 않는 비스포크 제품으로 구입을 해서 보시면 왼쪽 편에 매입을 할 수 있게끔 금관구획을 했고요. 보시면 냉장고가 들어오더라도 실제 이 마감면보다
튀어나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주방의 전체적인 통로에 대해서는 어떤 전체적인 평면을 깨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 있던 팬트리장을 철거해서 거실과 주방에 대한 확장성을 줬고 대면형 주방을 설치해서 싱크대 위치를 아일랜드에 삽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공간과 또 가족들과 쓸 수 있는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위치는 과감하게 벽체로 붙이고 깊이가 좁은 거를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벽체에 좀 붙은 듯한 느낌으로 전체적인 공간의 구성을 바꿨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간을 구성할 때 이런 평면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큼지막하게 잡아주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따라옵니다.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잘 하고 나면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은 잘 잡아줘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멋진 주방과 다이닝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이 공간 자체가 그래도 약 발코니 확장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40평형 이상 되는 어떤 공간의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방에서는 전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릴 게 많은데 전체적인 거 먼저 색감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다이닝 공간에 이제 현재 여기 펜던트가 있는 이 하부가 다이닝 공간인데요. 다이닝 공간에 보시면 하부에 진한 색상의 마루가 설치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그 외의 것들 이제 장들은 전체 다 화이트 계열의 밝은색 느낌의 색상을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먼저 크게 잡아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판과 타일에 대한 디테일인데요. 보시면 기존에 지금 현재 설치된 이 LG 오로라 상판의 어떤 느낌과 벽체의 타일의 느낌이 굉장히 흡사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일과 대리석 자체, 인조 대리석 자체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 모호한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더 공간에 확장성, 통일성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가보면 주방 전체 구간이 다 벽체가 타일로 마감이 됐고 상판은 다 동일한 인조대리석을 사용을 해서 이 공간의 확장감을 조금 더 더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이닝 공간은 헤딩본 타일을 시공을 했지만 보시면 또 주방 쪽 구간의 하부는 조금 더 세련된 포세린 타일로 색감 자체도 전체적으로 비슷한 색감으로 잡아줬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섬세하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수 있었을 텐데 보시면 상부에 들어간 장은요 화이트 계열의 장이고요. 하부에 들어간 건 약간 연한 그레이 색상의 도어 재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바닥 재질과 하부장과 상부까지 전체적인 색깔이 은은하게 이어지는데 얼핏 보면 전체가 다 통일감 있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신경을 써서 보시기 시작하면 색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대비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하얀색 인조대리석과 만나는 구간에 대해서 보시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전체적인 뒤에서 이렇게 쭉 본다고 하면 전체적인 싱크대 도어 색상이 다 비슷하구나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소한 어떤 하부장에 대한 색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은 다른 색상으로 잡아줘서 하부에서 눌러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팬트리장의 도어 색상인데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그 팬트리장의 색상을 상부와 하부 색깔이 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색상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색감 잡아드렸던 거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포인트는 바로 이 주방 부분의 하부에 포세린 타일을 사용한 건데 그 포세린 타일이 끝나는 구간은 보시면 주방의 아일랜드 식탁이 끝나는 구간까지가 포세린 타일 시공 영역이었고요. 다이닝 공간이 시작되는 영역에서부터는 헤딩본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실제 이 포세린 타일과 헤딩본 타일을 평평하게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임에도 이번 현장에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을 바닥 메우는 작업을 통해서 전체적인 면을 다 맞추는 작업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전체적인 면들을 다 평평하게 면들을 잡아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들한테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포세린 타일은 두께가 두껍고요. 마루는 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단차이를 메우려면 결국은 낮은 쪽에 바닥 전체적인 바닥을 높이는 작업을 하거나 거꾸로 타일이 붙는 면의 바닥을 낮추거나 해서 그 평균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님께서 수용만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디테일 좋게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